외롭고 대주하고도 아빠하고도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일이야. 각자. 에이 신랑은 또 착한 집으로 그냥 살아요. 큰 집. 그냥 그래도 그냥 착해. 성질은 지나가도 과대로는 성질 지나가도 착해. 네. 꼬라지 나면 또 저게. 예, 한 번씩 팍 하고. 애들 때문에 그냥 이제 참고 사는 거. 살다 보니까. 토카라에게서 엄마는 자식 보고 살았지 신랑 보고 살지는 않았어. 네. 항상 외로워, 정이 그리웠고. 근데 네, 이 사람은 그렇지. 나가면 허허, 그냥 이 여자 좋고 저 여자 좋고 다 좋다는 사람이야.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냥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범떼들이 가정은 안 깨트러. 지는 나가서 다 해주랄까 벌주랄까 다 하면서 가정은 안 깨트러. 이혼은 죽어라고 안 해줘.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돈만 갖다 주면 이제 그냥 지금까지는 내 복으로 나도 이제 내 생각에는 내 지기로 살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엄마 복으로 먹고 사는 거지. 네, 지금까지는. 이제는 또 제가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양 그 땄는데 일을 하는 게 좋은가. 집에서 놀면 뭐 할게요. 그냥 그래. 근데 구설수 조심하세요. 구설수. 구설수 어디서요? 집에서? 나가서. 엄마 신발 아니야 이거. 나가서 좀 구석으로 있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게 좀 있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뭐 치워도 우리 애기 때문에 똥을 안 치운다고 막 이러고서 난 다 치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큰 소리가 몇 번 나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것도 신경이 예민해. 엄마가 신경이 예민해. 그렇죠. 혼자. 에이구, 그냥 외롭고 답답하고 좀 그렇다. 엄마도 활동하셔야 돼. 가만히 놀팔자는 아니야. 겨울 되니까 또 서서히 또 뭘 해야 되나. 주변에 친구들도 잘 만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조심하셔. 인간 만나는 걸 좀 조심하라고 나와. 구설을 탄다고. 항상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 엄마. 네, 제가 이렇게 담고 있지를 못하고 바른 말을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말 알아.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말하는 게 좀 툭툭 그냥 뱉는 말이 근데 상대방이 듣는 게 시비 쪽으로 들어. 네, 그런가 봐요. 네, 시비 쪽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그러잖아. 말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 어? 말 항상 그래. 신랑하고도 하다가 내가 말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팍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막 성질이 나고. 대주하고도 말을 해서 싸우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 엄마는 말하는 게 거침없이 막 나와. 저가면 좀 참아야 되는데 이제 나이 참지를 못해. 참지를 못한다고. 근데 그걸 참으면 엄마가 병이 돼.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냥 참고 그냥 저 언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버리는데 나는 똥 치우는데 왜 그러시냐고 막 이런 식으로 팍 해버려야 돼 또. 그걸 가만히 참고 못하게 나는 왜냐면 똥을 치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신경이 엄마가 지금 신경이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혼자 이게 외롭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건지. 외롭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엄마가 지금 그러네? 우울증은 이제 친구들 만나고 다니면서 조금 풀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다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구설이 탄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리고 엄마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문을 좀 열고 사는 편인데 마음이 이렇게 가두고 못 살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니까. 상대방들은 엄마 이렇게 눈치를 본다니까.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게 엄마가 곱게 안 받아준다는 거지. 쉽게 얘기면. 이동수 있어요 엄마? 이동수가 있어요? 네, 내년에 이동수가 있고요. 집이요? 집도 이동수 있고 직장도 이동수 있고. 결국 엄마 몸 조심하세요. 내년에는 엄마가 좀 몸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소상집 상가집 같은 데 가지 마세요. 됐을 수면 봉투만 보내셔. 그리고 내년에 생일밥도 먹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엄마가 심하게 좀 아프실 거예요. 어디가 아프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년은 모르죠. 내가 봤을 땐 아픈 걸로 나와요 지금.
여기저기 아픈 거 이유 없이 아파. 병원 가도 변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일밥도 잡수지 마시고 상가집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지금 있는 집도 숨맥혀. 어쨌든은. 그래서 이동하려고 하시는 거고 직장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이동수가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이동은 하시려고 마음이 붕 떠 있으니까 그거는 이동하셔도 돼요.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 몸이나 좀 조심하세요. 내년에 몸이 많이 아프니까. 그리고 엄마 누가 옆에서 뭐라 하면 그냥 한길을 듣고 한길을 흐르셔. 그러니까. 예, 엄마는 어쨌든 싸움 딱 같아. 맞아요. 응. 그게 이게 갱년기가 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나도 그냥 탁 치고 나가야 응. 되고. 싸움 딱 같아.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응. 그걸 못 푸들면 엄마 막 미칠라 그래. 왜냐면 나는 바른 말을 나는 옳게 사는데 누가 이렇게 이제 찝찝거리면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바로 잘못했다고 말을 해요. 아, 근데 엄마는 싸움닭이야. 내가 잘못했으면은 아 죄송합니다 나는 바로 하거든요. 근데 네. 잘못도 안 했는데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그걸 못 참겠어요. 엄마는 막 그게 갱년기 온 게 그 싸움닭으로 온 것 같아요. 그게 못 참아서 확 같이 그냥 해버려야 돼요. 네, 퍼부대야 돼요. 뭐 조금만 상대방이 좀 삐딱하게 나간다. 에, 그러면 에. 엄마는 바로 싸우자고 덤벼들어. 그거를 좀 조심하셔. 구설에 관제 꼬여 엄마. 에, 조심하셔. 맞아, 그런 것 때문에. 그죠? 에. 올해는 올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엄마. 지금부터 내년까지 그게 구설에 관제 있어요. 조심하셔. 직장은 올 겨울에 좀 심심해서 어디 다녀볼까 하는데. 댕기셔도 되는데 좋겠어요? 예, 댕기시기는 댕기시는데 네. 그것만 단 엄마 싸움다 그 승질만 죽이셔. 그래요. 알았죠? 네.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그리고 내년에 상갓집이건 생일밥을 절대 잡수지 마셔. 네. 엄마 몸이 아프니까. 네, 그것도 또 이제 안 좋으려면 또 이상하게 또 끼어서 꾸여 이상하게 꾸여. 예,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적어서 그냥 붙여놔야 되겠네. 그 자꾸 이제 깜빡깜빡하고 제가 물건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거든. 그거 조심하셔야 돼. 네. 알았죠? 응? 네. 강아지 왜 키웠어? 엄마하고는 강아지 안 맞아. 왜 키웠냐고. 우리 아들이. 아이고. 엄마는 강아지가 인간 사야. 엄마는 사야. 강아지를 왜 키웠어? 엄마는 강아지하고 안 맞아. 토끼띠하고 개띠하고 안 맞아. 개하고. 왜 키웠어?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아들이 이제 운동하고 같이 저기 하라고. 그러기는 해. 그러긴 한데 안 맞는다고 엄마는 걔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케어를 계속 해야 돼. 그걸 버릴 수도 없고 강아지는 키워보는 거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제 못 버리죠. 어쩔 수 얼마나 됐어요? 이제 4년 넘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제 봤잖아 또 그것도. 그쵸. 야 그거는 자관 나는 엄마하고 강아지하고 안 맞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 그건 알아서 하세요. 더 물어볼 거 있으시나요? 없어요? 네. 다 맞는 말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